안녕하십니까. 화엄경 이세간품 한 단락 공부하겠습니다. 보살은 열 가지 경요하고 비밀한 말이 있다. 교밀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불자여 보살 마설은 열 가지 교묘하고 비밀한 말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런 바 모든 불경 가운데 교묘하고 비밀한 말과 온갖 태어나는 곳에 교묘하고 비밀한 말과 모든 보살의 신통 변화와 등정각 이름을 나타내는데 교묘한 비밀한 말이니라. 열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일단 살펴봤습니다. 불경, 부처님 경전 가운데 교묘하고 비밀한 말 그렇습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의 경전은 쉬운 게 아니죠. 그말 뜻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말 속에 아주 심오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교묘하고 비밀한 그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태어나는 곳에 교묘하고 비밀한 말, 우리가 수생이라고 하는데 태어나는 곳 수생처. 그렇죠. 사람이 어떤 집안에 어떤 그 모습으로 태어나든지 간에 거기는 참 불가사의하고 정말 복잡미묘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미세하게 우리가 관찰하면은 쉽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살의 신통 변화 그리고 등정각 그것은 정말 경전에서 참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서 설명한다고는 하지만은 신통 변화도 다 말로 드러내지 못하고 등정각 이루는 것도 다 드러내서 표현하지 못합니다. 밖에 드러내서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불과 얼마 안될 것입니다. 그 실체의 내용에 있어서는 정말 알기 어려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묘하고 비밀한 말이다 그런 표현을 한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체 중생의 업과 과보에 교묘한 비밀한 말과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들의 업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과보, 참 모든 중생들은 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생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얼마나 여러 가지 다종다양한 그런 업을 지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알고 받고 모르고 받는 그런 과보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 교묘하고 비밀한 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이 물들고 깨끗함을 일으키는데 교묘하고 비밀한 말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이 아주 염오된 그런 부분도 있고 청정한 부분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보통 중생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떤 업을 지으면서 살고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좋지 아니한 일도 있을 것이고 청정한 일도 있을 것이고 아주 물들고 캄캄한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한번 미루어 생각해 보면은 그 속에는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교묘하고 비밀한 설명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또 모든 법이 구경에 장애가 없는 문에 교묘하고 비밀한 말과
모든 법이 구경에는 장애가 없는 문,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또 교묘하고 비밀한 말, 그리고 온갖 허공계의 낱낱처소에 모두 세계가 있어서 이르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여 빈 곳이 없는데 교묘하고 비밀한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일체 세계가 혹 이루어지기도 하고 혹 파괴되기도 하고 사이에 공한처 텅 빈 곳이라고 하는 것은 없죠. 전부 아주 밝은 눈으로 살펴보면 거기에 복잡 미묘한 그런 그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살의 깨어있는 눈으로 또 깨달음의 눈으로 살펴볼 때 거기선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교묘하고 비밀한 말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체 법계의 일체 시방과 내지 미세한 곳에 모두 예례가 있어서 처음 태어나며 내지 부처님을 이루고 성불하고 또 반열반에 들어감을 보이는 것이 법계에 가득함을 다 분별하여 보는 교묘하고 비밀한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일체 법계의 일체 시방과 또 내지 미시한 곳 모두 예례가 있어서 처음 태어나고 내지 성불하고 그리고 열반에 들어가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이는 것, 그것이 이제 법계에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보살의 깨달음의 눈으로 볼 때 이러한 현상들이 시시각각으로 벌어지는 거죠. 법계의 가득함을 다 분별하여 보는 교묘하고 비밀한 말이니라. 그 끝내 그러한 내용은 너무나도 불가사의하고 복잡미묘해서 다 설명할 길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묘하고 비밀한 말이다. 일체 중생이 평등하게 열반함을 보는 것은 변하여 바뀜이 없는 까닭이지만 큰 서원을 버리지 아니함은 일체 지혜와 서원이 아직 원만하지 못한 일을 만족해 하려는 것이 교묘하고 비밀한 말이니라. 이건 또 일체 중생이 평등하게 열반함을 보는 것은 똑같이 부처님이 열반에 드는 것을 보는 것은 변하여 바뀜이 없는 까닭이지만은 뭐 그것은 현상대로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큰 서원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러나 그 속에는 이제 불보살의 열반에는 거기에 서원이 들어 있고 우리 중생들이 감히 짐작 못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체 지혜와 서원이 아직 원만하지 못한 일을 만족해 하려는 것이 교묘하고 비밀한 말이니라. 부처님은 열반에 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중생들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보인 것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이제 중생들을 교화하고 조복시키려는 그런 그 뜻에서 보여주는 그런 그 열반의 모습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비록 일체 법을 다른 일을 말미암아 깨달은 것이 아닌 줄을 알지만은 모든 선지식을 버리지 아니하며 열애를 더욱 존경하며 선지식으로 더불어 화합하여 둘이 없으며 모든 착한 뿌리를 닦아 모으고 심으며 회양하며 편안히 머물러서 같이 짓고 같은 성품이고 같이 벗어나고 같이 성취한 교묘하고 비밀한 말이 이것이 열이니라. 만일 모든 보살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열애의 위에 없는 교묘하고 비밀한 말을 얻느니라. 여기는 이제 비록 일체 법을 다른 일을 말미암아 깨달은 것이 아닌 줄 알지만은, 일체 법을 아는데
스스로 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만은 모든 선지식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지만은 선지식은 선지식대로 받들어 섬기고 배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선지식을 버리지 아니하며 또 열애를 더욱 존중합니다. 뭐 스스로 깨닫는다고 생각하면 뭐 열애를 존중할 일도 없다고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게 참 제대로 된 중도적이면 또는 원만한 안목인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는 줄 알아요. 모든 것은 다 그 부류 타워라고 해서 다른 일을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스스로 깨닫는 것이지만 그러나 선지식도 필요하고 부처님도 필요하고 그래서 열애를 더욱 존중하며 또 선지식으로 더불어 화합하여 둘이 없으며 그렇습니다. 선지식하고 혼연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 환경을 내가 늘 선지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환경과 혼연일체 되어서 그래서 이제 환경에서 깨달을 것은 깨닫고 스스로 깨달을 것은 깨닫고 환경이 아무리 고준한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환경이 할 일이 있고 또 궁극에 가서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경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선지식으로 더불어 화합하여 둘이 없으며 또 모든 착한 뿌리를 닦아 모으고 심으며 그렇습니다. 또 선건은 선건대로 우리가 선건을 심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데까지 선행을 막 실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을 지어야 되고 복을 배양해야 되고 복을 닦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이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궁극적인 그런 깨달음에는 스스로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치우쳐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만하고 중도적인 그런 그 안목을 갖추려면은 그 양면을 공히 갖추어서 다 행할 것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회양하면 편안히 머물러서 같이 짓고 그렇죠. 착한 뿌리를 선근을 닦아서 회양하고 또 선근 위에 편안히 머물러서 같이 짓고 또 같은 성품이고 선근하고 같은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벗어나고 번뇌에서 생사의 길에서 같이 벗어나고 또 같이 성취하는 교묘하고 비밀한 말이 이것이 열인이라 그렇습니다. 선지식과 더불어 같이 성취하고 같이 번뇌의 길에서 벗어나고 또 선지식과 같은 성품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사 화엄경을 선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과 그 이치와 혼연일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인이라 만일 모든 보살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열애의 위없는 교묘하고 비밀한 말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살은 열 가지 교묘하게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열 가지 교묘하게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세계에 들어가는 교묘하게 분별하는 지혜와 일체 중생의 처소에 들어가는 교묘하게 분별하는 지혜와 일체 중생의 마음과 행위에 들어가는 교묘하게 분별하는 지혜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환경에서는 선교니 뭐 교, 공교할 교, 교묘할 교 우리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자를 참 아주 익숙하게 잘 씁니다. 환경에서 그 교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익숙하고 능수능란하고 아주 뛰어난 아주 빼어난 뭐 그런 그 의미의 교자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열 가지 교묘하게 분별한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이른바 모든 세계에 들어간 교묘하게 분별하는 지혜. 모든 세계 어느 분야마다 다 들어가서
잘 아는 속속들이 이해하는 그게 이제 들어간다는 뜻이라고 했죠. 들어갈 입자 그렇습니다. 속속들이 잘 아는 것을 들어갈 입자를 씁니다. 그 다음 일체 중생의 처소에 들어가는 교묘하게 분별하는 지혜와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들의 처소 중생들을 교화하고 조복하려면 중생들이 어떤 처소에 어떤 분야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것을 속속들이 들어가서 잘 알아야죠. 또 일체 중생의 마음과 행에 들어가는 교묘하게 분별하는 지혜다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들을 교화하려면 중생들의 마음과 행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마음쓰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을 속속들이 들어가서 환하게 분별한 지혜다. 보살은 그러한 지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일체 중생의 근성에 들어가는 교묘하게 분별하는 지혜와 일체 중생의 근성 근기와 성품이죠.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의 업과 과보에 들어가는 교묘하게 분별한 지혜와 또 모든 성문의 행에 들어가는 교묘하게 분별하는 지혜와 모든 독각의 행에 들어가는 교묘하게 분별하는 지혜와 또 모든 보살의 행에 들어가는 교묘하게 분별하는 지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생의 근성, 그 다음에 중생의 업과 과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 단계 이제 높이 올라가면 성문의 행, 그 다음에 이제 독각의 행, 이러한 모든 것과 아울러 보살의 행에까지도 들어가서 환하게 이제 분별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또 알맞는 그런 방편을 구사해서 교화 조복한다고 하는 그런 그 지혜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세간법에 들어가는 교묘하게 분별하는 지혜와 세상 사람들을 교화 조복하려면 세간법에 들어가야죠. 세간법을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보통 아는 것이 아니고 아주 능수능란하고 아주 교묘한 그런 그 분별하는 그런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부처님의 법에 들어가는 교묘하게 분별한 지혜니 이것이 예리니라. 부처님 법 그러니까 세간법 부처님의 법 앞에서는 이제 성문법 독각법 보살행 또 중생들의 근성 중생들의 업과 과보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인연들을 다 포함해서 다 속속들이 깊이 들어가서 잘 아는 그런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설법하고 계십니다. 만일 모든 보살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모든 부처님의 위 없이 교묘하게 모든 법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느니라. 이렇게까지 들어갈 줄 알면은 앞에서 열거한 그 모든 부분에 들어가서 환히 깨뜨려 알게 되면은 궁극에 가서는 부처님의 위 없이 교묘하게 모든 법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다. 부처님께서 잘 모든 법을 분별하는 지혜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하나하나 느긋하게 읽어보시고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조금이라도 내 가슴 속에 젖어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